이제 가을이 깊어가니까 호박눈꿀도 시들어가요. 그런데 저기 담 꼭대기에 노랗게 익은 호박이 하나가 꼭대기에 있대요. 여기는 매달려 있네요. 매달려. 호박씨가 저것들 버려요? 예. 그 집 저 화단이 너무 이뻐서 좀 찍으면 안 돼? 예. 아, 이 집 꽃을 너무 예쁘게 키워요. 내가 꽃을 진하게 좋아한단 말이요? 예, 엄청 이쁘게 잘 키웠어요. 아이고, 세상에. 이 집 안주인이요. 부지런해요. 예. 아이고, 엄청 이쁘네. 꽃이 이렇게 피어갖고, 져갖고, 또 위에서 또 맺어갖고, 이중으로 이렇게 피더라니까. 아이고, 세상에. 꽃을 이쁘게 키우셨어. 아유, 제주도 좋으셔. 여기 또 꽃밭이네요. 이게 시골 화단에 참 묘미예요. 아이고, 이빨아, 맨드라미. 오랜만에 보네, 맨드라미 거. 저기 하면, 저기 한 폭이 꺾어다가 말려갖고, 10분이시오. 예, 근데 이게, 여기 이 집은 우리는 담이 높아가지고, 햇빛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과실수가 가려서, 이 집은 과실수는 안 키우고 꽃을 이렇게 많이 키워가지고, 그냥 집안이 항시 화사해요. 이 안주인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갈한지. 네, 잘 봤습니다.